피부 노화를 막으려고 매일 잊지 않고 챙겨 바르는 거, 바로 선크림이죠. 이 정도 노력했으니 내 피부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내 피부를 망치고 있다면요? 오늘 영상인 제목처럼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선크림 바르는 습관이 피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화를 재촉하고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선크림을 발라도 어떤 사람은 자외선을 완벽히 막아내고 어떤 사람은 돈과 시간을 쓰면서 오히려 기미와 주름을 얻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선크림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방법과 최악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 얘기를 해드리면 안녕하세요. 빛나는 사이 닥터 유나입니다. 여러분은 피부를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챙겨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저는 단연 자외선 차단제, 바로 선크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선크림 하면 꼭 생각나는 짤이 있어요. 김광현 선수랑 양현종 선수 비교 사진 혹시 보셨나요? 두 분이 동갑인데 양현종 선수는 경기 전에 얼굴에 배탁이 가득할 정도로 선크림을 바르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세월이 흘러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듬뿍 바른 양현종 선수가 훨씬 덜 늙어 보였어요. 그만큼 피부 건강과 동안 피부의 필수 조건은 바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크림 바른다고 다 똑같이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으로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더 빨리 늙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아야 할 건 자외선, UVA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UVA, 가장 파장이 길고 유리창도 뚫고 들어와요.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주름, 기미, 탄력 저하를 만들어요. 흔히 광노화의 주범이라고 하죠. UVB, 피부 표면에 작용해서 홍반이나 화상 같은 걸 만들어요. 대신 비타민 D 합성도 도와줘요. UVC는 다행히 오존층에서 거의 다 걸러져요. 즉,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건 UVA와 UVB예요.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는 괜찮은 거 아니었나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60% 이상 도달하고요. UVA는 창문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영향을 줘요.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왼쪽 얼굴에만 주름이나 기미 많은 거 보셨죠? 그게 바로 UVA 때문이에요. 저 선크림 매일 발라요 하는데 실제로는 권장량의 절반도 안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얼굴에 필요한 양은 손가락 두 마디 분량, 이만큼 약 1g 정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콩알만큼만 짜서 바르죠. 근데 선크림 그렇게 많이 바르면 하얗게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물리적 차단제 특성 때문이에요. 선크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무기자차, 유기자차로 나눌 수 있어요.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제라고도 해요. 피부 위에 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튕겨내요. 이산화 티타늄, 산화 아연 같은 성분이 무기자차로 구분되고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백탁이나 뻑뻑한 발림이 단점이에요. 화학적 차단제라고도 불리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꿔서 날려버려요. 발림성이 좋고 투명하지만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고 흡수 시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어요. 요즘은 두 가지 장점을 합친 혼합형도 많아요. 잡티가 점점 증가해서 고민으로 오셨던 30대 직장인 여성분이 계셨는데 매일 선크림을 챙긴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굉장히 콩알만큼만 바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손가락 두 마디 기준을 알려드렸더니 6개월 후에 피부톤이 확 달라진 경우가 있었어요. 아침에 바르고 하루 종일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굉장히 큰 오해예요. 땀이나 피지 마찰 때문에 2, 3시간마다 덧발라야 해요. 근데 화장하고 선크림을 덧바르면 화장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쵸.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파운데이션 위에 선스틱을 바로 덧바르기. 두 번째, 기름종이 대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파우더 사용하기. 세 번째는 수정 화장 시에 SPF가 들어간 쿠션 팩트 사용하기 등이 있어요. 선크림에는 PA와 SPF라는 중요한 수치가 있어요. 아까 설명한 자외선 종류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PA는 UVA에 관한 수치고 SPF는 UVB에 관한 수치예요. 자외선 A에 관한 수치인 PA는 UVA의 차단 정도를 플러스로 표시해요. PA1 플러스부터 PA4 플러스까지 있으면서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커요. SPF는 UVB의 차단 효과를 수치화한 것이에요. SPF 30의 경우 무방비 상태보다 약 30배 오래 자외선에 버틸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SPF 값이 15이면 UVB의 약 93%를 차단하고 30이면 97%, 50이면 98%,
SPF 100이면 약 99%의 UVB를 차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론적인 수치는 충분한 양의 선크림을 바르는 조건으로 평가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훨씬 적은 양의 선크림을 바르고 땀이나 물, 마찰로 인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차이가 있어요. 골프를 좋아하는 50대 여성 고객분이 계셨는데 매일 SPF 50을 쓰는데도 잡티와 검버섯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해보니 아침에만 한 번 바르고 야외에서 하루 종일 활동하셨대요. 그래서 골프 나가셔서 선크림을 자꾸 덧발라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뒤로 선크림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흐리니까 괜찮겠지,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창문 옆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그쪽 얼굴만 잡티나 기미가 심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짜 집에만 있어도 발라야 해요? 네, 하루 종일 블라인드 내리고 사는 게 아니라면 실내에도 햇빛은 들어와요. 실내 흐린 날에도 기본적인 자외선 차단은 필수예요. 그럼 SPF 100 바르면 하루 종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SPF 30은 97% 차단, SPF 50은 98%, SPF 100은 99%. 차이는 1에서 2%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양과 횟수입니다. 그럼 언제 바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외출 30분 전에 손가락 두 마디 분량을 두 번에 나눠서 발라주세요. 특히 이마나 코, 턱 같은 돌출 부위는 더 꼼꼼히 발라주세요. 충분히 자주 실내에서도 바르자.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 나이를 10년은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크림 바른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제대로 바르는 습관으로 진짜 동안 피부 지켜내세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피부는 제가 책임질 테니 여러분은 버튼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